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괜찮겠지. 더 이상 그 못된 왕비가 날 쫓아오지 않을 거야. 날 죽이려고 하다니. 근데 이런 산 깊숙한 곳에 웬 덩그러니 지펀치가 있지? 배도 고프고 날도 어두워졌는데 들어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계세요? 어? 문이 열려있잖아.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지? 시키가 세 개. 세 명이 사는 건가? 저기 칼도 세 개고. 여기 침대도 세 개잖아. 여긴 세 명이 사나 보네. 너무 쫓겨나면서 그런지 너무 졸린데 잠깐만 집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야겠다. 뭐야? 어? 뭐야, 누구야? 당신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 집의 주인들이신가요? 엄청나 미인. 엄청나. 너무 예뻐. 맞아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왜 당신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밤에 길을 잃었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길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 저기 저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는데 이 집에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신은 이 나라의 백설공주예요. 근데 새로 들어온 새엄마가 제가 너무 밉다고 갑자기 저를 아바마마 몰래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다 보니 이 집이 나왔는데 이 집에서 같이 쫓겨나면 저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공주님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일단 우리들끼리 한번 회의를 해볼게요. 일로 와봐. 야, 백설공주 이쁘다. 그치? 완전 이뻐. 내 스타일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엄청난 미인. 그렇군. 일단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청소랑 그런 걸 해주시는 대신 살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은 분이세요. 쪽쪽쪽 감사합니다. 티모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청소랑 뭐 집안일 도와주신다 했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빗자루로 여기 좀 쓸어주세요. 빗자루가 뭐예요? 빗자루를 몰라요? 네, 저는 왕궁에 살아서 청소 같은 거 저희 시녀들이 다 해줬거든요. 그럼 청소하는 법도 몰라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배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럼 이거 보여줄 테니까 잘 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죄송한데 잘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잠깐만, 여기 먼지가 있는데요? 그래요? 여기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쓰러지 공주님. 네. 도와주신다 하셨으니까 이거 빨리 설거지하세요.
설거지요? 네. 설거지는 뭐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저기서 닦으면 돼요. 아, 제가 힘이 너무 약해서 그릇을 들 수가 없네요. 아, 죄송한데 그릇 좀 대신 들어주실래요? 설거지는 제가 해볼게요. 아, 네, 뭐 그 정도야 뭐. 설거지를 해보세요. 아,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물 알레르기가 생겨서요. 물에 닿으면 피부병이 생겨서 대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엔 제가 꼭 할게요. 아, 거기도 뽀득뽀득하게 씻어야죠. 아, 잘하시네. 어이구, 잘하신다. 설거지님! 네! 아이, 저 오늘부터 집안님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아, 따라오라고요? 네. 네. 아, 이제 저희가 빵을 먹기 위해서 이 밀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익은 밀들만 수확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익은 밀들만. 아, 그러면 이 밀을 캐려면 손에 흙을 묻혀야 되네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밀은 어떻게 캐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이라서 한번 알려주세요. 하는 수 없구만. 자, 잘 보고 따라하세요. 네. 자, 이렇게 갈색인 것들만 캐야 된다고. 자, 이렇게 익은 것들만 이렇게 캐면 돼요. 아유, 흙에 다 묻었네. 아이고, 저런, 손을 닦으셔야겠어요.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네. 주먹! 네? 네? 거기 노란 난쟁이! 나 목마른데 물 좀 갖다 줄래? 네, 알겠습니다! 이거 노란이구나! 파란 난쟁이는 내 뒤에 와서 어깨 좀 주물러주세요! 어깨가 네. 너무 아프네? 아자! 그리고 초록 난쟁이는 가서 네. 맛있는 빵 좀 사와요! 네, 알겠습니다! 시크림빵 아니면 안 먹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백설공주도 없으니 내가 제일 이쁘겠지? 거라 거라, 누가 제일 이쁘니? 옹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지금 새 남쟁이 집에 얹혀 살고 계신 백설공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뭐라고? 이 왕국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제일 이쁜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백설공주 그 녀석 어디 갔어? 백설공주님께서는 왕국의 숲속에 있는 새 난쟁이 집에 계십니다. 새 난쟁이 집? 그러면 거기로 가서 백설공주를 내가 직접 죽여야겠네? 야, 당근 나왔다. 오늘도 당근이다. 아유, 당근 맛있다. 아유, 내 일단은 공주님도 밥 드셔야 되니까 불러올게. 아, 빨리 갔다 와. 아, 공주님! 공주님 밥 드세요, 밥. 아, 네. 금방 내려갈게요. 야. 그럼 아침부터 품격 있는 식사를 좀 해볼까? 이게 뭐야? 당근이잖아. 야, 이거 당근 되게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저희가 굉장히 아끼는 유기농 당근이랍니다. 유기농 당근? 그런 네. 거 필요 없고 이거 완전 생당근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이런 게 생당근을 씹어 먹으면 엄청 고소하다고요. 그래요. 건강에도 좋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저는 아침에 항상 한우 A++++ S급 한우만 먹는다고요.
혹시 한우는 없는 거예요? 네, 한우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니, 왜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공주님. 그동안 일해온 재료를 오늘 파는 날이거든요. 오늘 돈이 생겨요. 아, 그럼 그 재료를 팔아서 돈을 번 다음에 그걸로 A++++S급 한우를 하나 사오시고 나머지는 일단 제가 가계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저한테 돈을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게요, 공주님. 어? 네, 네.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빨리 나가자. 그래, 우리 물건 팔러 가야지. 조심히 아, 갔다 오세요. 응? 아, 그리고 공주님, 그 꼭 저희 집에 문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아, 네, 문단속 꼭 할게요. 네, 가자. 네, 가자. 아, 저 난쟁이들 상대하느라 힘들어 죽겠네. 아침부터 무슨 생당근이랑. 빨리 이 집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고 괜찮아지면 다시 아바마마님 곁으로 돌아가야겠어. 아이, 계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사과 하나 안 잡수실라오? 사과요? 수상한 놈 있네요. 사과 같은 거 저는 맛있어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먹는데. 아, 이거 방금 딴 신선한 사과라오. 한번 잡숴 보실라오. 잠깐만, 이유 없는 공짜는 의심해 보라고 했는데 저한테 원하는 게 뭐죠? 아이, 이 노인네가 다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목이 칼칼해서 이 목 물 한 잔이랑 사과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건 어떠실라오? 뭐 나쁘진 않네요. 그럼 거기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사과로 주셔야 돼요. 아, 그렇게 하겠어. 잠시만 기다려라. 여기서 물을 꺼내서 자, 여기요. 아이, 고맙소 소녀. 여기 있어. 네, 그럼 들어가세요. 아이, 감사하오. 이상한 할머니란 말이야. 사과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침에 생당근 때문에 굶었잖아, 하루 종일. 죽었나? 됐어. 이제 내가 제일 이쁜 사람이 됐어. 뭐지? 집에 잠깐 못 듣고 와서 들어왔는데. 뭐야? 뭔 일이야? 아니, 공주님! 에? 공주님? 공주님이 쓰러졌어? 공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뭐야? 이게 한 번만 하시잖아. 아니야. 난 제일 예쁜 사람이라고. 이런 여기서 살인마! 못생긴 게 어디서? 못생긴 게? 내가 더 이뻐. 사과에 독이 발라져 있어. 진짜? 네가 한 입 먹어봐. 그래? 그렇게 난쟁이들은 독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의 죽음을 보며 크게 슬퍼하였고, 백설공주의 시체를 예쁜 유리관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백설공주의 시체는 썩지 않았고, 그렇게 한숲 속에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계속 잠들어 있는 예쁜 공주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왕자들은 잠든 공주를 깨우기 위해 백설공주가 있는 관으로 많이 찾아갔지만 그 숲속으로 찾아간 왕자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들은 그 숲을 저주받은 숲이라고 부르며 더 이상 백설공주가 잠들어 있는 무덤으로 찾아가는 왕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아니 이분이 백설공주님?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우셔. 백설공주님. 에이. 당신은 아니 백설공주님이 깨어나셨잖아. 어떻게 된 거지? 당신이 저를 깨워주신 건가요? 네. 제가 깨웠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아니, 공주님이 일어났어. 공주님이 일어나셨다고. 대박이야. 대박이야. 자, 신랑은 부인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계속 사랑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로써 서로가 부부가 되었음을 임명하겠습니다. 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우리 공주님이 돌아가시다니 정말 슬프다. 이 꽃을 공주님 무덤에다 가져다 드려야지. 꽃 착. 우리 공주. 죽은 사람이 말을 한다. 내 너는 누구냐? 누구야? 목에서 이런 상아 조각이 나왔잖아. 아이씨. 이 사과는 그때 그 독사과 아니야? 사과가 목에 걸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공주님 죽으신 거 아니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아니야. 잠깐 기절해 있었던 것 뿐이라고. 목에 사과가 껴버려서. 분명 공주님 죽으신 줄 알고 이렇게 꽃다발에다가 관에다가 다 해놨었는데. 그럼 이게 내 무덤이란 말이야? 네, 여기가 공주님 무덤이에요. 그럼 내가 죽은 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네? 네, 그럼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은 줄 알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네. 누구? 수많은 사람들과 왕자가 왔다 갔어요. 왕자와 왕들이 갔다 갔다고? 네. 그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그게 뭐지요? 속닥. 이분이 소은의 백설공주님이신가? 소문대로 엄청 아름다우신걸? 이게 뭐야? 당신 왕자 맞아? 너무 못생겼잖아. 공주님? 난쟁이들아 뭐해? 분명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리 가 이 못생긴 놈아! 못생긴 거도 바로 없어져야 돼! 이 공주님을 놈아! 못생겨가지고... 공주님! 도대체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짓? 이런 짓이라니 다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건데 당연히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지.